자, 두 번째는 토핑과 토우샷입니다. 토핑과 토우샷. 일단 공이 제가 아이언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토핑이 나온다는 거는 네. 공 머리가 맞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토우샷은 우리가 클럽 헤드를 보면 이 안쪽이 힐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안쪽이 힐이라고 하고 바깥쪽이 토우라고 해요. 그죠? 예, 토우라고 합니다. 이 바깥쪽에 맞는 샷을 토우샷이라고 해요. 네. 네, 바깥쪽에 맞는 샷을 토우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게 들리거나 아니면 빨리 이렇게 넘겨치는 분들이 탑핑이나 토우샷이 많이 나와요. 공을 연습을 하다 보면 그리고 코스에 나가서 그 공을 쳐도 한반 이상이 내가 탑핑이 나오고 가끔 토우샷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속성반으로 해결을 한다 그러면요. 나와야죠? 예, 단기 속성반 나와야죠? 예. 자, 단기 속성반. 당장 내가 내일 필드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나오는 탑핑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러한 형태의 스윙은요. 대부분 무릎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무릎이 이렇게 펴지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들립니다. 보통 동반자들이 헤드업 됐어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맞아요. 헤드업도 또그 원인이 되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펴지면서 몸이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토핑이 나올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걷어 올려치는 스윙이다 보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토핑이 나올 확률이 많아지게 돼요. 예. 자, 공을 그리고 또 강하게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뭐 1, 20m 더 보내기 위해서 이걸 허리를 과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또 무릎이 이렇게 펴지면서 들리면서 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또 토핑이 나올 확률이 많아지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왼쪽에 체중을 두세요. 왼발에. 예, 왼발에 체중을 두세요. 보통 오른발에 체중을 둔 상태에서 스윙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걷어 올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왼발에 체중을 두고 그리고 무릎의 각을 유지를 하세요. 이 무릎의 각을 내가 스윙을 하는 동안 펴지지 않게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럼 셋업이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쳐볼게요. 무릎 각을 유지를 하고 샷을 하면 샷. 네, 이렇게 샷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무릎의 각을 유지를 해야 몸이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무릎의 각을 유지를 하면은 이 하체가 사용하는 게좀 어느 정도 제지가 돼요. 사용이 잘안 돼요. 이렇게 무릎이 좀 뒤로 빠지면서 허리가 리드가 되면서 스윙이 되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요. 근데 무릎의 각을 유지를 하면은 끝까지 하체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이 높낮이를 유지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공을 내가 좀더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만 버리세요. 버리고 최대한 왼발에 체중을 놓고 무릎의 각을 유지를 하면서 샷을 하셔야 이렇게 들리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네. 스코어 보장반이 나와야겠죠? 아, 이쪽인가요? 자, 스코어 보장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스윙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이 어퍼브로예요. 다 걷어 올려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조금만 헤드업을 해도 그리고 무릎이 살짝 펴진다고 해도 했을 때 이렇게 탑핑이 나올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 스윙을 이게 어퍼브로우인지 다운브로우인지 올려치는지 내려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오, 어떤 건가요? 네, 공을 양쪽에다가 한 3cm 간격으로 이렇게 놓으세요. 네. 놓고 그래서 내가 치려고 하는 건 그냥 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다운브로우의 궤도다. 이게 헤드가 내려치는 궤도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공이 같이 맞아 나갈까요? 앞쪽에 있는 공 아닌가요? 제가 한번 쳐보면 되겠죠? 아닌가요? 순간 쳐보고 제 스윙이 다운브로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쳐볼게요. 맞네요. 오, 정답이었습니다. 띵동. 예, 정답입니다. 네. 예,
앞에 있는 공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궤도라고 했을 때, 자, 공을 놓고 제가 코스에 나가면은 자, 이 공을 친다고 가정했을 때 코스에 나가면은 이 클럽 헤드가 이게 내려오면서 맞으면서 이 디봇이 거의 한 여기까지 생깁니다. 보통. 예, 그럼 디봇이 여기까지 생긴다는 얘기는 클럽이 더 바닥으로 내려가다가 나오면서 팔로우스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 있는 공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공을 쳐야만 다운 블로우가 되는 거고요. 보통 어퍼 블로우의 스윙은 뒤에 있는 공이 같이 맞아 나가요. 이렇게 앞에 있는 공은 안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스윙 궤도 원을 보자면 자. 좌측 이 골프 스윙에서의 올바른 원이 있어요. 이 내가 그릴 수 있는 원이 한계가 있는데요. 그 원이 약간 이 팔로우스루 쪽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오른쪽 백스윙 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팔로우스루 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노란선 원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색 원은 네. 오른쪽 원이 더 크죠. 오른쪽 부분이 좀 더 크죠. 네. 네. 그리고 오른쪽이 크다는 얘기는 자, 이런 궤도로 스윙이 만들어지면요. 다운 스윙 할 때 그만큼 오른쪽이 크다는 얘기는 오른쪽 원이 크다는 얘기는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풀리면서 최저점이 공 뒤에 만들어지고 걷어 올려 치면서 팔로우 스루는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원은 좋은 원이 아니에요. 네. 더 좋은 원은요. 정확한 원은요. 이 골프 스윙에서의 다운 스윙 원은 좌측 이 팔로우 스루 쪽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백 스윙 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의 저 파란색 원처럼 좌측 예. 팔로우 스루 쪽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 원대로 스윙을 그려 보면 다운 스윙 할 때 짧게 내려오죠. 짧게 내려오고 가파르게 오겠죠. 그만큼. 그리고 공이 맞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짧게 내려왔기 때문에 더 길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프로들 스윙을 볼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그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여기서 커지면 여기는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걷어 올려치는 스윙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이쪽이 짧아지면은 팔로우 스루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골프 스윙의 좋은 원은 지금의 파란색 원, 이 팔로우 스루 쪽으로 원이 크게 나와야 그게 좋은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운블로 궤도가 좀 나와야 이런 궤도가 나와야 내가 무릎이 펴져도 그리고 헤드업을 해도 크게 미스가 안 나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궁금해서 이게 머리를 빨리빨리 들릴 때가 있어요. 목표 방향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해도 토핑밖에 안 나오지 공이 굴러갈 정도로 그런 미스샷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게 그 원인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운블로 궤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내가 타핑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이 내 궤도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자, 이렇게 지금처럼 뒤에 있는 공이 맞아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자, 뒤에 있는 공이 맞아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공을 하나 놓고 피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백스윙 때 이게 좀 걸릴 수 있으니까요. 살짝 들고 출발을 할게요. 들고 출발을 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공만 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너무 걷어 올려 치면은 이 뒤에 공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러신 분들은 우선 앞에다 놓고 앞에 있는 공을 먼저 맞추는 연습을 하세요. 네, 앞에다 놓고 네, 이렇게 두 개 같이 맞추는 연습을 하세요. 두 개가 쉽게 맞춰지면은 그때는 다시 뒤에다 놓고 뒤에 있는 공을 피하고 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